여기는 신림 사동으로 신대방역에서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. 신대방역에서 10분 정도 걸리고, 오늘 월요일이고 지난 토요일인가 일요일날 방 나왔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, 그리고 오늘 전화해 보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방이 혹시 설마 나갔을 수도 있지만 안 나갔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하겠습니다. 나중에 뭐 유튜브 올리기 전에 나갔다 하면은 뭐 나갔다고 표시를 해놓을게요. 일단 여기는 가격이 좋아요. 500에 40에 지상층이고요. 연식은 요 정도면은 괜찮죠? 신축만 찾는 분들한테는 별로지만, 그래도, 그러니까 여기에서 10분 거리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, 10분 정도 괜찮다고 하면 500에 40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 관리비가 9만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이에요. 그래서 여기 벽걸이 에어컨에서부터 여기 이 벽까지가 3m 80 나옵니다. 3m 80.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주방 공간을 빼고 여기 침대 놓을 수 있는 요 공간 봐볼게요. 여기서 여기까지가 2m 60이 나오네요. 그러니까 침대는 2m 60이니까 충분히 침대는 들어가고 30cm, 40cm 정도 또 공간이 남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나온 층은 채광도 괜찮은 편입니다. 막 아예 어둡거나 그러진 않고, 사실 앞에 건물이 있긴 있어요. 앞에 건물이 있긴 있지만 여기 2층보다 한층 정도 높으려나? 그래서 해는 좀 들어오는 편이고, 여기가 보증금 1000은 잘 안 받으시려고 해요. 1000을 보증금 1000으로 해도 1000에 한 2만원, 한 38 정도? 그 정도 선으로. 그래서 내가 보증금하고 월세를 500에 한 40 정도로 보신 분들한테, 그리고 걸어서 10분 정도 괜찮다 하신 분들한테 가장 그 추천드리는 집입니다. 넓이가 아주, 연식은 좀 있지만 넓이가 아주 괜찮아요. 뭐 관리비 9만원에 도시가스 포함이라서 가스비가 좀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, 이 정도 방 넓이면 그래도 방이 커서 난방비가 좀 작은 원룸보다는 아마 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화장실, 이 호수는 화장실도 창문이 크게 있어서 원룸치고 화장실 공간도 작지 않습니다. 작지 않고, 일단은 여기는 500에 40 중에서 그래도 괜찮다. 요렇게 크기나 제 기준입니다. 이 정도는 걸어 다닐 수 있다. 요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불을 바꿔.